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한 확진자가 담배를 피게 해달라며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격리 중에 이런 행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응 지침이 없어서 격리 병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광주의 한 요양병원.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4층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원들이 긴급히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병원 관계자와 함께 남성을 설득합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금연 지시에도 남성이 계속 담배를 피우자 간호사가 담배를 수거해 갔는데 이를 돌려달라며 투신 소동을 벌인 겁니다. 이 남성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해당 병원에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 동안 흡연을 하거나 기물을 부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등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력도 그렇고 뭐 소방력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근접 어떤 제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이처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코로나19 격리병원은 하루하루 별탈 없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게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골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격리시설이 없어요. KBC 김재현입니다.